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앤 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은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특보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피해가 적다. 그렇지만 또 피해를 당한 지역 역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피해가 다행히 생각보다는 적었던 거지 예. 사실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제주에서는 실종자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또 부상자도 한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담장이 넘어지면서 또 청소년 한 명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 그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밤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아직 나타난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태풍이 정말 다행히 천천히 지나갔지만 피해를 크게 주진 않았던 것 같으나 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피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택 취약 지역들이 있었죠. 뭐 어르신들의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오랫동안 공사가 그냥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사실 위험이 예측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운이 좋게 이번에 태풍이 그나마 쉽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밤새 또 집계가 오다 보면 뭐 선박이라든지 예.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비가 꽤 많이 온 지역들이 있고 지금 현재 경북 산지 쪽에는 비가 상당히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밤사이 피해는 아직까지 뭐 집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예.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모두가 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그 태풍 보험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독립보험이라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이게 워낙에 태풍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화재나 상해 보험에 일단 가입을 했다 할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정책보험 풍수의 보험이라는 형태로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 여름 여행 시즌이잖아요. 네.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공항에 많이 발이 묶여 썼었는데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보상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아니면 4시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비행기가 지연됐다 그러면 그 비행사에서만 보험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지연 출발이나 아니면 결항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있다? 그럼 예.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특약에 가입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에 체류하고 또 비행기에 뜨지 못해서 했던 우리가 숙박비라든지 식사비용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비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으로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험이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이렇게 퍼져 있다 하는 생각인데 자 태풍이 왔다 하면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보험 상식선에서는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을 많이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사실 맞습니다. 예. 태풍 같은 경우가 이게 왜 정확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유승 교수도 설명하셨지만 예. 뭐 생각보다 많이들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이유가 천재지변이라는 게 모든 계약에 있어서 면책하는 사유이기 때문인데 예. 근데 사실 자동차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매미대 같은 데는요. 전국적으로는 차량이 4만 대. 최근에 본라된 바 2012년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대가량의 차량 피해가 신고가 됐는데 예. 대부분 뭐 비에 떠내려간다거나
아니면 파손이 된다거나 간판 같은 게 떨어져서 이런 경우 거의 현실적으로 못 봤지만 이른바 자기 차량, 자차라고 많이 부르죠. 자차 보험. 네. 예. 그때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태풍이 오는 시즌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더우니까 문 살짝 조금씩 열어놓거나 썬루프 같은 거 이렇게 바람통으로 열어놓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때 침수되면 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수지 같은 데 탄천변 같은 데 주차장 같은 데는 비 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 세워놨다 떠내려가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이용하던 곳이라도 아 혹시 여기가 태풍 때는 안 되는 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약간 태풍이 올려는 그런 시즌에 대해서는 또 가입을 좀 제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침수 보험에 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침수가 될 것 같다. 거긴 가지 말아야죠. 네. 이게 그렇죠. 제일 최선이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하천가라든지 아니면은 강변 주변에 주차해 있는 공용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비가 온다 아니면은 태풍 같이 이렇게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주차를 해 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바로 연락이 돼서 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 주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 그렇네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물이 차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기 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바탕 사회면에 이렇게 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때 기어를 1단이나 2단에다 놓고 천천히 10km에서 20km 사이 그 구간으로 이동을 하면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차량을 대피할 수 있다. 그나마 안전하다 그 그렇죠. 얘기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나서 혹시 이게 물에 잠겨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부러 시동을 막 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런 때는 바로 전화를 보험회사에다 하든지 아니면은 견인 차량에 견인업체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자체를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차가 침수된 경우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정말 몇 번 하는 순간 물이 확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곡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침수되는 곳은 몇 군데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을 지나가다가 정말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농촌이나 해안 지역에도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이제 수확을 할 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농가들께 특히 이제 전남 저 해안 쪽으로 태풍 경로가 좀 바뀌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추석 앞두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추석 앞뒀다는 게 수확할 때가 됐다는 얘기고 수확할 때 그렇죠. 되면 과일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무거워지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 지는 건데 가뜩이나 올해 또 폭염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한 30% 가량은 이 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분들이 시름에 잠겨 계실 걸로 보이네요. 참. 네, 잠깐 지금 태풍 관련 속보 조금만 전해드리면요. 아까 전화 연결했을 때는 큰 피해는 없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 9시쯤 충북 단양을 통과해서 10시쯤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11시쯤 강릉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남 지역은 태풍 피해 신고가 163건 접수됐습니다. 또 고흥 아파트는 담이 무너지고 또 전남 진도에서는 나무가 부러지는 그래서 나무가 부러져서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잇따르고 합니다. 또 담양 빗길 때문에 이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서 두 명이 숨지기도 아이고. 하고 벌써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지금 태풍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선이 끊겨져서 이 동래구 정전된 곳이 있고요. 사하구 같은 경우는 철탑이 부러져서 이 교회 철탑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통제되고 있고요. 또 부산 도로 치마 뭐 29건이 접수가 됐고요. 원산만, 북한 원산만 같은 경우 폭우 뭐 601mm 문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북한 이 폭우는 20호 태풍이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태풍이 수도권보다는 이렇게 지방, 뭐 경상도, 전라도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일단은 이제 농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들었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면단이나 도단이나 아니면은 읍단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보존을 해주는 방식으로 예.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뭐 루사라든지 아주 굉장히 강력했던 태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는 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보존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보를 전해드리면서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한 곳은 그래도 그나마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피해 소식을 봤을 땐 역시 태풍의 네. 위력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맞습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시 전까지는 한반도에 이 태풍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상황이 아닌데요. 자, 태풍의 진행 경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도 이동 경로가 확실치 않았을 만큼 예. 불확실했잖아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쪽과 가까운 쪽에 태풍이 혹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국민재난안전포털 같은 데서 행동요령 같은 것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지역별로 위험 문자 같은 것도 보내고 있고 다음 몇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런 거죠. 자기 주변 지역에 어느 곳이 평상시에 피해가 많은 곳이다. 그렇죠. 어느 곳이 객선이 있는 곳이다. 어느 곳이 혹시 간판들이 난립이 있다거나 어느 곳이 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도심 지역에서 무서운 게 네. 감전사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위험 지역 같은 걸 사진을 좀 감수를 해주시고 좀 혹시 가족들이 많이 있거나 주변에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예. 혹시라도 우리 집이 피해가 해서 침수가 돼서 내가 만약에 옮기면 예. 누구네 집에 가 있겠다 이런 것들 미리 좀 연락을 해두셔야 예. 나중에 혹시 막 정말 우리 어머님 댁에 우리 아들 내에 침수가 됐다 지역이 침수가 됐다는데 연락이 안 돼서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을 겁니다. 네. 예. 각별히 12시 전까지는 지금 또 속보로는 11시쯤이면은 한반도를 벗어날 듯하다 이런 또 예보가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앞으로 3-4시간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얘기인데요. 금강산에서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2차 상봉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속초 하나 리조트에 모여서 네. 가족분들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근데 뭐 아직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경로가 남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네. 이분들이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 첫 번째 때는 북한 쪽에서 이 금강산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남쪽에서 건립을 한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번에는 2차 상봉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심사 자체를 버스 안에서 그냥 버스 안에서 간략하게 하는군요.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다행히 오늘부터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2박 3일 본격적인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 상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시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장소나 일정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자들이요. 이 다행히 예정대로 진행은 되지만 이 태풍 우려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헤엄쳐서라도 가겠다. 날아가겠다. 이렇게 아유. 말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일정이 조정되거나 했으면은 이 노인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셨을 그렇네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산가족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북측에 이제 형제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들은 아직 그 생존해 계신데 예. 사실 이번 이산가족 그 상봉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건 굉장히 고령자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네. 고령
굉장히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이번에 특별히 북한 쪽에도 굉장히 20호 태풍 때문에 폭우가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상봉이 미뤄질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가족들과 또 이산가족 당사자들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이번에 그 상봉은 이제 이변이 없는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숙소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던 이산가족 면회소나 아니면 온정가까지 거리로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 문제는 워낙에 고령자가 많으시다 네, 보니 이때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좀 위험할 그렇죠. 수 있네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소방인력을 원래 8명만 배치를 하다가 16명으로 2배 확대를 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강산 숙소하고 그 상봉장 이쪽이 아무래도 몇 층 올라가야 되는 층수가 있는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시설이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보수를 했지만 좀 낡아 있습니다. 예. 이 낡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구급대 한 대가 준비가 돼 있고 사다리 차도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소방헬기 한 대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뭐 극박한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긴급 상황을 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북한 쪽의 사정 같은 것들 네. 우리 그 북한의 방송 같은 거 우리 남쪽에서 북한을 통해서 예. 그 DMZ에서 방송할 때도 날씨 정보를 북한군이 가장 즐겨서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예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쪽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남쪽에서 태풍이 어떤 상황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일기예보상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도 북한 쪽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모를 네.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도 여전히 태풍 영향권이기 때문에 비도 그렇죠.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측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북측과도 태풍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달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적어도 우리가 이 남북의 상봉이라는 것 자체가 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남측과 북측이 함께 협업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설움들을 이렇게 씻어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후의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풍 상황 지금 북쪽도 20호 태풍 때문에 폭우가 내리고 있고 남쪽도 그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예상했던 것만큼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남북 간에 두 개의 태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은 그 확연하게 네. 그 우리 피해 정도를 알 수도 없고 또 네. 가능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와 또 정보 공유는 이런 남북 양측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풍이 오더라도 이 이산가족 가족을 만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 자체는 저희가 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지금 20호 태풍 일본을 관통한 20호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19호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강릉하고 금강산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지열 변호사, 여성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